안녕하세요. 1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고어미 캐릭터를 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새 도큐멘터리를 만든 이후에 그림처럼 안내선을 표시합니다. 고어미의 몸통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엘리스를 선택하고 도큐멘트에 클릭한 후에 글씨된 30, 25mm를 입력하여 원을 그려 상단에 배치하고 다시 한번 클릭해서 믹스 35, 라이트는 30mm를 입력해서 그림과 같이 하단에 사원을 겹치도록 배치합니다. 출력 형태 참조해서 배치를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형태를 그리기 위해서 세 개의 정원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Shift를 누르면서 눈을 그려주시고요. 내부 색깔, 면은 흰색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Shift를 계속 누르면서 그림처럼 크게 작은 원을, 정원을 그리고요. 다시 한번 Shift를 누르면서 이제 작은 정원을 그리고 흰색을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원 형태를 위에 겹치도록 배치해서 그립니다. 그런 다음 사원을 회전하겠습니다. Rotate Tool을 더블 클릭하고 마이너스 15도를 입력해서 그림과 같이 회전해서 배치하고 안겨질 눈 형태를 참조해서 배치를 맞춰줍니다. 그리고 4개의 원을 선택한 후에 Pathfinder에 트림을 지정하게 되면 그림처럼 눈의 형태, 테두리가 없는 상태로 초성 형태가 남겨지는데요. 이때 더블 클릭해서 상단에 불필요한 오브젝트를 삭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크기가 맞지 않을 때는요, 셀렉션 툴로 선택하고 조절 전에 모서리를 Shift를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제시된 크기에 근접하게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반드시 Shift는 끝까지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말고요. 자, 이제 날개 형태를 그려보겠는데요. ESC를 누르고 원래 표준 모드로 전환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프스를 이용해서 도큐멘트에 클릭한 후에 Width는 10, Height는 24mm를 입력해서 그리고 제시된 컬러를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날개 모양으로 패스를 변형하기 위해서 직접 선택 툴을 지정합니다. Direct Selection 툴로 사원의 오른쪽 고정점을 클릭한 후에 위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때 키보드의 화살표를 이용하는 방법을 쓰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고정점의 오른쪽 핸들의 끝을 잡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밀면서 곡선의 패스 모양을 이와 같이 변환을 해줍니다. 날개 위에 배치되는 코 모양을 그리기 위해서 아크툴을 선택하고 면 없음 테두리는 흰색을 지정합니다. 두 개를 연속해서 그릴 텐데요. 흰색으로 두께는 1pt를 적용한 후에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드래그하여 날개 위에 열린 코 모양을 배치합니다. 발의 형태를 그리기 위해서 엘리프스 툴을 선택하고 그림과 같이 사원을 그려서 배치하겠습니다. 복사를 하기 위해서 선택 상태에서 Alt 누르면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복사한 후에 다시 컨트롤 B를 눌러서 반복해서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셀렉션 툴로 중앙의 사원에 조절선 하단 중앙을 아래로 드래그하면 길이만 이렇게 길어지게 되겠죠? 네. 좌우 지층의 형태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전체를 선택한 후에 선택을 해제할 중앙의 두개 사원만 해제해 보겠습니다. 선택 도구일 때 Shift를 누르면서 이미 선택된 오브젝트를 클릭하면 선택적 해제가 가능합니다. Reflect Tool을 선택하고 중앙에 세로 안내선에 Alt를 누르고 클릭한 후에 Vertical을 누른 상태에서 Copy를 눌러 복사를 해줍니다. Polygon Tool을 사용해서 삼각형을 그릴 텐데요. Radius는 2.5, Size는 3을 지정해서 삼각형을 그려 코의 위치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삼각형으로 변형하기 위해서 Reflect Tool을 더블 클릭해서 축을 Horizontal에 클릭하고 OK를 눌러 코의 위치에 배치를 합니다. 우리의 위치에 배치하는 거죠. 자, 이제 깃털 문양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펜 툴로 열린 텍스트를 그리겠습니다. 지정된 테두리 색상을 컬러 패널에서 입력해 주고요. 속 패널에서 두께는 4pt를 지정합니다. 끝부분과 꺾인 모서리 바깥쪽을 둥글게 하기 위해서 라운드 조인, 라운드 캡을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선이 그대로 면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오브젝트 패스의 아웃라인 스트럭을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선택 도구로 Alt를 누르면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할 때 Shift도 같이 눌러주면 반듯하게 복사가 되겠습니다. Ctrl D를 눌러 복사를 하시고요. 배치를 중앙에 맞춰주겠습니다. 이때 세개 오브젝트가 선택됐을 때 조절점의 중심을 활용하시면 중앙을 맞추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시 Alt를 누르면서 하단으로 드래그해서 나란히 복사를 해주겠습니다. 이때도 드래그 도중에 Shift를 누르면 반듯한 복제가 가능합니다. 자, 이제 모자 형태를 그릴 텐데요. Ellipse 컬러로 먼저 타원을 그리겠습니다. 도큐멘트를 클릭하고요. Width는 36, Height는 10mm를 입력해서 지정된 컬러를 입력하고요. 테두리는 작업 진행상 구별을 위한 컬러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펜툴을 이용해서 모자의 형태에 맞춰서 타원 상단에 그림과 같이 드래그하여 겹치도록 텍스트를 먼저 그리겠습니다. 펜툴로 드래그해서 텍스트를 그릴 때 방향 전환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드래그했던 먼저 생성된 고정점에 다시 한번 클릭한 후에 한쪽 핸들을 삭제하고 그리면 여러분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텍스트가 유연하게 그려집니다. 텍스트를 그리고 끝부분에 Shift를 누르면서 그림과 같이 정원을 그려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할게요. 세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에 조금 짧으니까 늘리겠습니다. 패스파인더에 유나이트를 클릭해서 하나의 오브젝트로 합칩니다. 그리고 모자의 면 분할을 위해서 열린 패스를 펜툴로 그릴 텐데요. 이때는 반드시 면 없음 테두리는 이미 색상을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열린 패스라 함은 처음 점과 끝 고정점이 만나지 않은 패스를 말합니다. 하나의 열린 패스를 완료하고 다음 열린 패스를 작업할 때는 컨트롤을 눌러서 도큐멘트의 빈 곳을 클릭하면 열린 패스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새로운 패스를 작업해주면 되겠죠?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열린 패스를 그리는데요. 모자의 형태에 충분하게 겹쳐지도록 선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밖으로 튀어나간 이 선들은요, 패스파인더를 지정하게 되면 삭제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자, 완성이 됐으면 열린 패스와 모자 형태를 선택하고 디바이드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선택 도구로 더블 클릭해서 정리 모드로 전환을 하시고요. 사이사이에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에 K100을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ESC를 눌러서 정상 모드로 전환하고 테두리의 색상은 없음을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모자 중앙에 엘립스 툴로 드래그 해서 원을 그려 배치합니다. 그리고 원 중앙에 둥근 사각형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알트를 누르고 중앙에서부터 드래그 하시면 되겠고요. 모서리의 둥근 정도는 드래그 하는 동안에 키보드의 화살표를 이용하는 거 교재의 팁을 참조하십시오. 알트를 누르고 중앙에 끝까지 드래그해서 둥근 사각형을 그려 배치하면 따로 정렬을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두 개를 선택하고 겹친 부분을 뚫기 위해서 패스파인더에 마이너스 프론트를 클릭해서 중앙에 겹친 오브젝트가 뚫려 아래쪽 오브젝트가 보이도록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배치가 맞지 않을 땐 크기를 조정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셀렉션 툴로 선택했을 때 생기는 조절점 모서리를 시계 방향으로 드래그해서 회전하고 중앙 오브젝트의 상단에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주황이 캐릭터는 완성이 됐고요. 배경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제작해 보겠습니다. 안내선을 참조하고요. 엘리스 툴로 Alt를 누르면서 하단 안내선 교차 지점에 클릭합니다. 이 지점을 중앙으로 해서 83mm 정원을 그려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펜툴을 이용해서 하단에 열린 패스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된 결과물을 참조로 해서 그리겠습니다. 직선의 형태로 그릴 때는 클릭해서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하단에 디바이드를 위해서 면 색상은 없음을 하시고 트로 컬러, 테두리만 준 상태로 충분히 밖으로 나올 수 있게 열린 패스를 그립니다. 그리고 정원과 함께 선택한 후에 디바이드를 클릭하고 더블 클릭해서 하단 불필요한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삭제합니다. ESC를 눌러 원래 모드로 전환을 한 후에 원을 선택하고요. 맨 뒤로 보내기를 해서 배치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과 동일한 색상으로 레이아웃에 맞게 별을 그려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별은 드래그하여 크기를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동안에 회전하는 부분도 같이 설정이 되겠고요. 네. 그림과 같이 완료가 됐으면 안내선 가리기를 한 후에 다시 한번 지정된 경로에 맞게 저장을 해서 최종 마무리하시고요. 전송하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